이렇게 자꾸 눈이 뻑뻑하지? 안과에 가볼까? 아, 무서운데. 오늘은 눈이 불편한 다니가 안과에 가요. 무서웠지만 신기했던 안과병원 아띠들도 함께 가보아요. 손소독을 하고 다른 병원처럼 손소독을 하고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해요. 접수대 이건 많이 해서 자신 있어요. 최다니 어린이 나다. 안녕하세요. 병원에는 왜 왔어요? 저 눈이 조금 간지러워요. 아, 그러면 이름이랑 생년월일 적고 저쪽에 가서 기다리세요. 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다니를 부를 거래요. 여기요. 어? 동화책 있다. 지금까지 다니가 다녔던 병원이랑은 달라요. 최다니 어린이. 미트라이다. 선생님이 다니를 불러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다니 어린이. 앉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수력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우리 천천히 가까이 와서 턱이랑 이마 한번 대볼까요? 시력 측정할 때 숫자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먼저 시력 측정 기계로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턱이랑 이마 천천히 대보세요. 이 기계 안을 들여다보면 다니의 시력을 알 수 있대요. 앞에 빨간 지붕 보고요. 얼굴을 기계에 고정시키니까 그림이 보여요. 얼음하고 있으면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지붕 보세요. 그대로 가만히. 기계 화면에는 다니 눈이 크게 나와요. 어? 선생님 막 집이 진해졌어요. 지금 시력 검사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빨간 지붕 보세요. 네, 고개 떼보고요. 검사는 여기서 끝났고 우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검사님, 이건 뭐예요? 다니 어린이 눈 잘 보이게 해주는 기계들이에요. 어린이 이거 한번 써볼까요? 다니 어린이? 무슨 박사님 안경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재미있게 생긴 안경을 씌워줘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다니 어린이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게 선생님이 만들어줄게요. 우리 앞에 숫자 볼 건데 지금 다니 어린이 안 보이죠, 숫자가?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니엘이 영상 많이 봤죠? 유튜브 영상. 그렇지. 아니에요. 저 책만 많이 본다고요. 내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한번 볼까요? 네. 검사는 생각보다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다니는 괜찮아요. 숫자가 보일까요?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재미있어요. 지금은요? 숫자가 조금 선명해졌어요.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앞에? 5, 9, 3, 8, 3? 3?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볼까요? 아, 3이 아니라 2였어요, 2. 2예요? 맞았어요. 우리 왼쪽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꽂았어요. 어떻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한 번 더 꽂아볼게요. 지금은 어떨까요? 4, 8, 6, 5, 2? 6, 5, 2? 지금은요? 아, 48652가 아니라 48562요. 562 맞았어요.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눈 뜨면 어떨까요? 우와, 선생님 엄청 잘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39458이요. 458 맞았습니다. 다니 이제 시력 검사는 끝났고요. 원장 선생님 보러 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네. 다니, 우리 안경 벗고 갈까요? 아, 맞다. 여기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결과를 들으면 돼요. 검사는 재미있었지만 사실 다니는 눈이 아직도 가려워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다니 눈이 많이 아픈 거라고 할까봐 겁이 나요. 안녕하세요. 다니 들어와서 앉아볼까요? 원장님 네.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무서운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니 여기 와서 앉아볼까요? 이렇게 앉아보고 다니 무서우면 이거 안고 있을래? 귀여운 악어 인형이네. 다니 검사 씩씩하게 잘했다며? 선생님이 검사한 거 먼저 보고 얘기해 줄게. 네.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어. 시력도 0.8이면 괜찮고. 와우! 다행이다. 그런데 눈 많이 비비고 간지러웠어? 네, 눈이 자꾸 따끔따끔거리고 가려웠어요. 어디 한번 볼까? 위로 한번 볼까요? 이쪽도 위로 볼까요? 속눈썹이 들어가 있었어. 이제 괜찮니? 문제는 속눈썹이었어요. 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볼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저기 원래 한번 보세요. 고개를 예쁘게 하고 숫자 4자 한번 봐주세요. 숫자 보고 이번에는 가까이 피카츄 한번 볼까요? 피카츄다. 피카츄 잘 봐요. 이번에는 피카츄 따라 움직여 볼게요. 지금 하는 건 사실 검사래요. 눈동자가 실제로 바라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걸 사시도 없고 눈은 예쁜 것 같아요. 다니는 사시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번 더 볼게요. 이건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건데 결막, 각막, 수정체가 깨끗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멋있다. 그리고 나와서 턱 한번 대줄까요? 턱 대고 이마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앞에 볼까요? 잘하네. 눈썹 방향도 예쁘고 각막도 깨끗해요. 떼도 돼요. 그럼 선생님 저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다니 혹시 집에서 TV나 유튜브 많이 봐? 깜짝이야. 선생님이 다니가 유튜브 많이 보는 걸 한 번에 마치셨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처럼 태블릿을 많이 보면 눈이 더 나빠져서 나중엔 다니가 좋아하는 걸 잘 못 볼 수도 있고 안경을 써야 할지도 몰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건. 그럼 이거 하나만 지켜줄 수 있겠어? 되도록 태블릿을 볼 때 멀리 두고 보고 30분간 유튜브를 봤다면 5분간 휴식. 알겠지?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 책을 보거나 태블릿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책이나 태블릿을 볼 때 30분 보면 5분씩 그리고 되도록 멀리. 맞죠? 맞았어. 아주 잘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안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돼. 어린이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는지 눈은 괜찮은지 확인받는 게 중요해. 그렇구나. 그래, 그럼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잘 지키고 6개월 뒤에 만나, 다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 잘 있어? 6개월 후에는 더 건강한 눈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는 다니예요. 안과병원에 온 다니는 눈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꼈어요. 앞으로 정말 아껴줄 거예요. 우리 아띠들도 함께해요.